여기는 지금 아야나 리조트 림바진바란이라는 곳이고요. 저희는 이제 스미냑에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 진바란이라는 곳은 해산물로 유명하고 부촌이 있다고도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저희는 스미냑에서 진바란까지 그랩 타고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아야나 계열 호텔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야나 계열 호텔이 아야나 리조트, 아야나 빌라, 풀빌라, 그리고 림바진바란 요 세 개 호텔이 모여 있고, 이 호텔이 굉장히 넓어요. 27만 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엄청 부지가 넓은 안에 세 개의 호텔이 있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가장 가성비 좋은 림바진바란에 와 있어요. 여기가 하루에 숙박이 저희는 3명이서 한 16만 원 정도? 네. 할인 받아서 16만 원 정도였고, 여기가 가장 모던하고 객실이 가성비 좋아서 부담 없는 가격에 오실 수 있는 호텔입니다. 아, 오, 시원해. 뷰가 너무 좋아. 나 뷰가 너무 좋아. 시원한 뷰가 우리. 뷰 너무 좋아요. 아, 여기는 림바진바란 수영장구 뷰, 풀뷰. 아, 여기는 아야나. 마스크 벗고 할까? 여기는 지금 림바진바란에 왔고요. 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신나. 물 색깔이 너무 예쁘다. 림바진바란에 머문다고 해도 이 아야나 계열에 있는 모든 부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2박 3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부지런 떨어서 다 돌긴 돌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딱 도착했을 때부터 기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원래 보통 친절하고 순수하잖아요. 근데 이제 택시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부터 되게 밝게 인사해주고, 또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바로 이제 체크인을 도와주셨어요. 또 요즘은 또 프로모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까지라고는 하시는데 지금 투숙객들 한해서 식음료가 25% 정도 할인되는 금액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림바진바란에 도착하시면 제일 먼저 되게 멋진 로비가 보여요. 로비도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꾸며놨고, 포토스팟으로도 유명한 곳이라서 거기도 사진을 꼭 찍고 넘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제 웰컴 드링크 쿠폰을 주면 여기에 림바진바란 그 카운터 뒤쪽 그 간판으로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3층으로 가시면 루프탑 바가 있는데, 난 여기 마음에 드는데. 웰컴 드링크인데 약간 홍초 같은 맛이 나요. 응, 나는 맛있어. 나는 별로 마셔. 와, 여기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 사진만 찍다 하러 가겠어. 이게 루프탑 바 말처럼 이 앞에 전경이 쫙 보이고 수영장이 있어서 그 앞에서 바로 음료를 마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저희가 웰컴 드링크 먹었으니까 수영장 이용을 하러 가야겠죠. 여기 수영장이 전체에 11개나 돼요, 무려. 그래서 어디에 묵으시던 이 11개의 수영장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 림바진바란에 있는 수영장부터 갔어요. 와, 당장 뛰어들고 싶다. 여기는 첫 번째 수영장인데 저희가 갈 때는 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 보여만 드릴게요. 아, 빨간색 너무 좋아. 아니, 원색이 너무 귀여워. 빨리 수영하고 싶어. 빨리 수영하고 싶어요. 연인들끼리 오시면 나 잡아봐라 가능해요. 나 잡아봐라. 아, 여기 애들이 되게 노래 잘 돼 있다. 연인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여기 연인분들 약간 숨어서 약간 여기가 약간 분위기도 좋고 스트레스 가려져 있어서 되게 프라이빗해요. 너무 좋다. 여기 달팽이도 있네요. 가자. 너무 좋다. 여기서 운동해야겠다. 오, 운동할 거야? 운동할 거야? 아니요. 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아니, 물 색깔 봐봐. 너무 좋아. 바로 들어갈까요? 그래요. 저희 빨리 수영할게요.
물도 따뜻하고 진짜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방이 풀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에서 풀이, 성인 풀이 보이는 위치였는데 드론 촬영을 못하는 대신에 저희가 거기다 삼각대를 세워놓고 사진이랑 영상을 엄청 찍었어요. 수영하고 뛰어다니고 수영장에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뭐 전세 내서 엄청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노을을 보러 락바를 갔어요. 다들 이제 락바를 아실 수도 있는데 락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발리에서도 손에 꼽히는 바고 이 아야나 리조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 락바 때문에라도 여기를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워낙 넓어서 걸어선 이동 못하고 아야나 갈 거면 버기카 타고 가야 돼. 다운. 아, 여기는 지금 저희 아야나 리조트 스파에 도착했고요. 여기에 락바가 있어요. 저는 비를 몰고 다니고 여기는 날씨 요정인데 누가 이길지. 날씨 요정! 작년에는 문 다 닫았었거든요. 여기 가게가. 근데 이번에 오니까 다 열려있네요. 여기 이제 옷 같은 거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수영복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고 반발 낚시 안 된대요. 엄마 너무 해도 안 되고 더 낫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발리에서 너무 유명한 락바에 와 있어요. 이 락바는 사람들이 아야나에 투숙하지 않아도 이 락바 때문에라도 여기까지 오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가 보면 절벽 위에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고 칵테일도 시켰고 오늘은 핫한 밤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 보여지는 이제 락바의 그 분위기들 있죠. 그게 또 너무 멋있더라고. 내가 저기를 간다고? 약간 그런 느낌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는 그 뷰와 그 분위기와 너무 좋아서 그 돈이 진짜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2만 원이어도 충분히 값어치 한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이제 저녁 먹으러 간 식당이 아얏 아발론 시푸드 레스토랑이라고 중식당이에요. 근데 이 중식당이 이 아야나 리조트 내에서도 유명한 맛집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발리 내에서도 되게 맛있는 중식당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으러 갔죠. 지금 진짜 맛있는데 안다진바란 안에 있는 아야나발론이라는 중식당이고요.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짐섬도 맛있고 음식이 다 맛있고 고급스러워서 일반 투숙객들 말고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발리에서도 되게 유명한 중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뉴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저것 시켜보려고 해요. This is like a baked with the rice wine. 화이트 와인인 거고 이거는 두 개 넣는 게 뜬다. 뚱이니 뚱이스 깡고 뚱이스 깡고 갈릭. 기름이 잘 자르르고 진짜 완전 겉에 바삭해. 아야 스타일의 닭고기 요리인데 이게 지금 기름기가 잘 자르는 거 보이세요? 얘는 마요네즈 베이스로 만든 크림 새우래요. 완전 소리가 이거 깡꿍 어떤 데 가면 질긴 데가 많은데 여기는 깡꿍도 다 좋은 거 쓰나 봐요. 진짜 연하고 맛있어. 양념이 짜지도 않고 너무 좋아. 한 입에 넣으면 이게 진짜 한국 요리다. 올 유캔잇이라는 그 뷔페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딤섬 36가지의 딤섬을 맛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점심때만 운영을 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요리들을 시켜봤어요. 발리 오시면 투숙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 모시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저희 이튿날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조식부터 먹어야겠죠. 저희는 조식을 림바짐바라에서 먹었는데 여기 이제 투숙객들은 역시 세 군데에서 다 조식을 먹을 수 있어요. 세 군데에서 먹을 수 있는데 림바짐바란에 투숙하시는 분들은 아야나나 아야나 빌라에서 조식을 드실 경우에 추가 요금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식은 일단 아야나 조식이 맛있기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종류도 워낙 많고. 저도 지금 2년 만에 발리를 와서 이 조식을 너무 먹고 싶었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 호텔 조식들. 너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조식을 먹고 이동한 곳은 꼬보비치예요. 이 꼬보비치는 아야나 전용 투숙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비치라고 해요. 여기 림가진바란도 격리 호텔인가 봐요. 그 무격리 인지 호텔. 꼬보비치에 도착했습니다. 꼬보비치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이제 그 아야나 내에서 투숙 고객들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빗 비치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거위카를 타고 지금 꼬보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탑니다. 돌벽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놨어요. 진짜 신기해. 너무 무서워. 돌벽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좀 상큼해. 자, 여러분, 여기는 저희 꼬보비치 바로 옆에 있는 꼬보비치 클럽인데요. 지금은 시기가 좀 안 좋아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되게 분위기 좋기로 여기도 유명한 비치 클럽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와보세요. 추천드릴게요. 버기카를 타고 가면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원숭이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밥 시간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원숭이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제 꼬보비치가 그 절벽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전 어떻게 이렇게 절벽에 엘리베이터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진짜 너무 놀랐어요. 35m라고 해요. 꼬보비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작고 되게 프라이빗해서 뭐 여기에서 뭐 책이나 뭐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제 꼬보비치를 갔다가 바로 아야나 리조트 앤 스파로 넘어갔죠. 아야나 리조트 앤 스파에도 수영장이 진짜 굉장히 많은데 거기 이제 가장 정면에 보시면 메인풀이 크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메인풀 밑에 수영장이 조그맣게 하나 더 있는데 거기가 깊이가 2m예요. 메인풀입니다. 여기 메인풀은 아야나 그룹에 있는 뭐 림바짐바, 아야나 스파인 리조트, 풀빌라 모든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메인풀이에요. 네, 저희는 림바짐바에 묵고 있지만 아야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빼고 두 명이 프리다이빙 강사님이시거든요. 저희는 사실 그래서 수영장, 깊은 수영장을 좋아하는데 여긴 2m짜리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원래는 수영을 아예 수영의 숫자도 모르는 쫄보였는데 지금 이제 둘이랑 같이 다니면서 다이빙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해서 이제는 깊은 곳에서 놀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안에 눈 뜨고 저희가 놀았는데도 눈이 아프지가 않았어요. 신기하게 눈이 물이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프리다이빙 강사인 만큼 앞으로도 프리다이빙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이제 없어가지고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많던 그 북적북적하던 그 발리와 이런 곳이 너무 이제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또 진짜. 분위기 좋고 재밌는데 가도 이제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또 재밌고 흥이 나고 응, 그렇잖아요. 뭔가 기분이 업되고 그래서 얼른 빨리 들어오셔서 다 이제 좀 다시 활기찬 그런 발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풀 다음으로 간 곳이 오션풀이에요. 이 오션풀도 또 놀이 또 그렇게 기가 막히대요. 그래가지고 오션풀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오션풀 같은 경우는 락바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락바를 갈 때 탔던 그 엘리베이터 있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바로 이제 오션풀이 있어요.
여기는 323 레스토랑이에요. 이탈리아 레스토랑인데 여기 음식이 진짜 다 맛있어요. 저희는 지금 오션풀에 와있고요. 오션풀은 여기 절벽 중간에 락바 옆에 붙어있는 투숙객 전용 풀이에요. 여기가 진짜 선셋이 끝내주는데 저희가 오늘 또 선셋 볼 때 흐릴까봐 미리 왔거든요.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여기 생각보다 좁아서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좁은데 너무 예쁘고 사진 진짜 예쁘게 나와요. 그쵸? 저 용기 있으신 분들은 걸터 앉아서 찍어도 되게 멋있는 사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명소입니다. 네. 여기도. 그래서 여기가 또 절벽 가운데쯤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늘도 있고 또 바람도 이렇게 솔솔 불고 이러니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바나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쉬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노을이 이게 카바나 위치가 다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제 인도양 바다가 펼쳐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이제 인피니티 풀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너무 예쁘고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되게 너무 행복한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어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엄청나게 이번에 호사를 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야나 리조트를 워낙 좋아해서 매년 방문을 했는데 올 때마다 이제 사진 찍을 곳이 진짜 많아요. 조경도 워낙 이쁘고 뭐 수영장 아니어도 여기는 진짜 사진 스팟만 여러 곳인데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인스타에. 근데 그걸 보시고 감사하게도 저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유니크바에서 플로팅 애프터눈 티를 선물 받았습니다. 짜잔! 어제 웰컴 드링크 먹으러 왔던 유니크바예요, 여기. 여기 이거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빵 위에 아보카도가 얹어져 있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저는 원래 아보카도를 좋아하는데 이거 화물인가? 응. 너무 맛있어요. 이거 연한가? 와,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 하는지. 기분이 정말 끝내줘요. 그 시원한 물 안에서 뭐 케이크나 이런 걸 먹는 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딱 우리 점심 먹고 오후 한 3시, 2시, 3시쯤 되면 딱 커피 땡길 때잖아요. 그때 그 루프탑 바에 가서 수영장에 앉아가지고 그 예쁜 애프터눈 티 플로팅과 함께 커피를 한 잔 마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니크 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거기서 애프터눈 티, 플로팅 애프터눈 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아야나 리조트에 풀장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 중에 꽃은 오션풀이랑 리버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야나 리조트 하면 그 리버풀 사진이 되게 유명해요. 맞아요. 요 리버풀에서 누워서 찍은 사진 하나만 보고 여기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맞아요. 해요. 풀빌라 내에 있는 리버풀에 왔습니다. 여기가 진짜 사진 핫스팟이잖아요. 저 여기 꼭 와보고 싶었어요. 사실 코시국 전에는 사진 찍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정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두 타임으로 시간이 정해져서 그 시간에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렇게 유명 그 정도로 유명한 장소였는데 저희는 엄청 여유롭게 이용을 했죠. 그쵸. 사람이 없어도 관리는 되게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번 아야나가 되게 처음이었지만 얘기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얘기만 많이 듣고 사진으로만 많이 봤는데 진짜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아야나에 꼭 방문하셔서 멋진 사진과 멋진 추억 남기시길 바랄게요. 아, 참 참고로 여기 키즈클럽도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키즈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아이가 있으신 가족분들이나 뭐 부모님 모시고 오는 분들 혹은 신혼여행 친구들끼리 어떤 그룹이든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아야나 리조트 내에 위치한 림바진발 안에서 에즈라 엘리였습니다. 안녕. 아, 더워.